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름 휴가지 하면 어떤 곳을 떠올릴까? 산? 계곡? 아니면 바다? 흔히들 이런 피서지들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떠나보려고 한다. 바로 역사 속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독립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더위를 씻어버리는 독립기념관. 우리는 그곳에서 역사를 이야기했다. 시작은 뿌리부터 시작했다. 고구려 무용총부터 흔히들 알고 있는 조선시대 거북선까지. 선사시대 이래 조선시대 후기인 1860년 이전까지 민족사의 뿌리와 불굴의 민족 혼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은 차가웠다.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님의 글귀였다. 그리고 계속 걷다 보니 수갑과 족쇄, 그리고 밀랍이며 이곳은 형무소였다. 이곳에는 그때의 소리를 직접 우리들의 눈으로 볼수 있었다. 발걸음을 돌려 우리는 계속 걸어갔다. 1919년 3월 1일, 이날 한국인들은 일제에 저항하여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3.1운동과 대중투쟁에 참여했던 민중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마치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독립운동과 마주했다. 우리가 결국 도착한 곳은 독립이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피난의 희생들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자주와 애국을 지켜온 우리 민족,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라고 한다. 역사를 통해 더위를 씻어버리는 독립기념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역사로의 여정을 떠나보길 바란다.